예리한 방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마치 해주세요. 너무 빨랐어. 알았어.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인정. 안녕. 여기 먼 곳까지 와주시고 감사합니다. 제가 쿨 선배님들의 노래를 리메이크하게 돼서 애상이라는 노래의 뮤직비디오를 찍으러 왔어요. 안녕. 예리 한방이 근데 여기까지 와주다니 대박이다. 나비 오빠의 여동생 역할이고 우석 오빠와 조금 썸 타는 역할을 좀 맡을 예정인데 제가 어떻게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대본을 보자 하니까 걸크러쉬 역할의 막내 여동생 같은 느낌이라고 하는데 뭐 제가 가뿐히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은 역할이고요. 뭐 순조롭게 촬영하지 않을까. 오랜만에 뮤직비디오여서 제가 오늘 밥차를 먹는 게 너무 설레더라고요. 아 제가 잠을 진짜 몇 년 만에 12시간 정도 잔 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도 잠을 많이 자서 컨디션 조절을 좀 잘했어요. 많은 그 우석 오빠, 라비 오빠 하는 연기 씬도 기대가 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저의 개인 씬이 가장 기대가 되고 지금은 우선 근데 세 명 같이 찍는 씬이라 너무 튀지 않게 과하지 않게 하려고 좀 덜고 있어 심플하게. 좀 어색하지 않을까 좀 그게 좀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잘 하겠죠? 일단 리허설이니까 네. 이렇게 고도의 연기가 들어가지 몰랐거든요. 다들 이번이 두 번째 보는 건데 어떡하죠? 어떡해. 알잖아 예리 한 방 구독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나비입니다. 오늘 1일 어색한 상황 속에서 제 친오빠 역할 1일 예리 친오빠를 맡았어요. 많이 안 닮았지만 동생이 예쁘게 태어나서 다행이네요.
마케. 그냥 본다 해가지고. 네, 여기는 예리한방의 저는 MC 예리예요. 소녀시대 유리 선배님 나가셨잖아요. 어, 맞아요. 그 트와이스 나연 씨. 그 제가 사진을 있어요? 다 말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봤는데 와 진행 실력이 엄청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왜 여기 있는지 그걸 안 말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같이 노래를 내게 됐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쿨 선배님들의 애상이라는 곡을 리메이크해서 빛나는 명연기. 맞아요. 명연기. 저는 빼주세요. 저 명연기가 아니었어요. 아, 저 명연기가 아니었어요. 제일 연기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명연기 한번 기대해 주세요. 저는 일단 예리 씨의 친오빠예요. 친오빠인데 이제 약간 우석 씨와의 어떤 썸을 방해하는 친오빠입니다. 커플이고 네. 여기 오빠는 저의 친오빠 역할을 맡았어요. 잘 맞죠? 머리가 노란색으로 자라. 어렸을 때 캐리비안 베이 갔을 때 들었던 것 같아요. 와, 되게 이런 그때 당시 이런 가사 흐름으로도 곡을 쓰고 했었구나. 약간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리메이크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는데 그 전에 했던 프로젝트에서 저희 네. 10cm 선배님이 불렀던 애상이라는 노래를 듣고 좀 익히 알고 있었던 곡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남친짜리라보단 SNS 같은 거를 이제 할 때 제가 셀카보다는 이제 찍어주는 사진을 많이 업로드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남친처럼 나 제가 옷을 되게 화려하게 입어서 이런 남친 별로 없지 않나? 저희가 지금 두 번째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뭐 우석 씨도 낯을 좀 가리는 편인 것 같고 한데 예리 씨가 굉장히 이 분위기를 잘 이렇게 유연하게 만들어주면서 좀 이 뭐랄까 현장 분위기를 밝게 해주는. 저도 처음에 되게 어색했는데 제가 좀 평소에 웃음이 많은 편이어서 근데 웃기더라고요. 진짜로 상황이 오빠랑 연기를 막 첫 씬부터 했는데 좀 재밌고 미팅 때 봤을 때 첫 만남 때는 조금 조용했다고 해야 되나? 맞죠, 맞죠. 근데 오늘은 좀 재밌네요. 오빠가 스타트를 끊어줘서 그런지. 제가요? 명연기로. 아, 그쵸, 그쵸. 네. 조금 밝은 표정 갈까요? 네,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십니다. 네, 아무도 모르죠, 사전에. 그러면 진짜 깜짝 놀라겠다. 헬로. 여러분, 제가 어디냐면요.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이에요. 지금 오랜만에 뮤직비디오 혼자 찍는 건 오랜만에 찍는데 제가 뮤직비디오 찍는다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팔로우를 하시고 계시는데 어떠세요? 오늘 좀 이제 퇴근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너무 열심히 찍으세요.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어떡하면 좋아. 저 오늘 한번 들어주시면 제 오늘 패션 8월 7일 6시 애상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뮤직비디오도 많이 봐주시고요. 여러분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맛있게 저녁 드시길 바랄게요. 뚜바 안녕 안녕 진짜 갈게요. 안녕. 헐! 아, 미안해.
있고요. 제가 오랜만에 뮤직비디오를 촬영을 해가지고 좀 떨리고 설렜는데 평소와는 좀 다르게 색다르게 재밌게 촬영을 한 것 같아서 오늘 잊지 못할 촬영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